워터 스포츠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 주한 영국 대사 스테판 브라운 씨. 신사를 넘긴 장면의 외교관이 올 시즌 두 번째로 벌어진 스피드 축제에서 젊은 레이스들과 양보 없는 속도 경쟁을 펼쳤습니다. 현재 콜비전에 참가한 브라운 대사는 출전 차량 28대 가운데 15위를 차지해 초보치고는 만만찮은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결승선을 통과한 뒤 성적에 대한 관심을 뒤로하고 부인과 키스를 나누며 레이서의 꿈을 이룬 성취감에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It's a bit boring in my office sometimes, so I thought I needed some excitement in my life. Tired but happy. 한편 메인 이벤트인 투어링 A에서는 신생 프로팀 인디고의 김한봉이 오일뱅크 이명복의 연승 행진에 제동을 걸며 2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명복은 포뮬러전에서 우승을 차지해 투어링 A에서 3위에 그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MBC 뉴스 이형관입니다.